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최근 신기하게도 저희를 통해서 오픈하는 카페들이 꽤잘 되는 곳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물론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저에게 창업이나 카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원테이블 카페고 커피포스트는 정말 단골 손님으로 많이 운영되고 쓰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거부감 있을 만한 카페이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대중성을 포기하고 유니크한 카페로 유지를 하며 저희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가는 이유가 저희 비전 때문이거든요.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웃기지만 어떤 분이 그걸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치훈의 골목 카페. 이치훈의 골목 카페입니다. 창업하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창업 과정들을 정리하는 시리즈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들도 이 컨텐츠 시리즈에 많이 담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들이 성공한 카페 사장님들 찾아가서 노하우를 배우는 그러한 시리즈로도 만들어 볼 겁니다. 이치훈의 골목 카페 많이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로 무엇을 할지 굉장히 고민했었는데요. 결국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커피를 팔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비전을 이기지는 못해요. 어떤 비전을 가지느냐, 그것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어떻게 전략을 잘 취해가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핫플레이스만이 아닌 오래가는 카페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요즘 정말 핫플레이스가 너무 많죠? 대구에만 해도 6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핫플레이스도 전략이에요. 이 컨텐츠는요, 가능하면은 평생 내가 할수 있을 만한 카페를 만들기 위한 그런 영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핫플레이스도 찾아가서 사장님들께 물어보긴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오래가는 카페를 만드는 비결이 있는지 그것도 많이 알아볼 것이에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비전. 비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카페 오픈할 때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말 왜 무슨 뚱그런 소리 하냐고, 카페 오픈하는데 무슨 비전이냐고, 큰 기업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제가 다녔던 좀큰 기업에서도 임원들도 비전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비전에 대한 얘기를 절대 접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60년 유지되는 카페는 그 규모가 어떻더라도 저는 정말 위대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비전이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몰라서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비전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그러니까 제 경험담이에요. 비전은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냐면, 가까운 지인들이나, 엄청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카페를 왜 하냐고, 카페 하는 걸 반대했을 때, 지금 하는 일을 그만해라고, 절대로 아니면 오픈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을 때, 내가 꼭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수많은 난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이유. 지금 제가 딱 물어볼게요. 지금, 뚜렷한 정체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없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주변에 상권에 카페는 포화되고 포화되는데 도대체 왜 카페 하려고 하세요? 왜 굳이 카페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되게 쉽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에요. 나는 꼭 카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카페가 바뀌지 않고 계속 오래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게 비전이에요. 저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실력이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외 수정도 없고, 심지어 자격증도 없고, 큐브레드도 만료돼서 없고.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난관이 많았어요. 1년에도 몇 번씩 저를 욕하는 분들도 많았고, 심지어 지금 이제 스타벅스 영상, 혹시 아시는 분 있겠죠? 그쪽에도 저는 어떤 의도를 담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논지가 흐려질 만큼 욕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안 내리는 이유는 그게 제 가치관이고 제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2부 영상도 제가 만들 거예요. 전 어쩔 수 없이 스타벅스를 욕을 해야 돼요. 그게 스페셜티 업계에 있는 분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욕한다기보다 스타벅스의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전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전을 찾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연인이, 아내가, 남편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꼭 해야 되는 이유, 그게 비전입니다. 그거를 딱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 클리어하고 명확한 비전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계속 예리하게 다듬으셔야 돼요. 근데 이 비전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어떤 비전이더라도 그냥 제 생각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거든요. 특히나 외모나 풍기는 분위기 같은 거. 그거는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당신과 어울리는 비전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힙하게 생기거나, 엄청 잘생기거나, 그리고, 막 패셔너블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힙한 카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울릴까요? 아무리 이제 비전이 정확하고 촥 나와도 저한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으면은 그게 이제 제가 큰 기업을 운영하는 거면 상관없어요. 누군가한테 위임을 해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운영할 카페인데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괴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게 여러분의 사소한 스토리나 경험에서 기반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커피의 다양화와 스페셜티 커피의 유니크함, 그런 것들을 알리는 커피포스터라는 브랜드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바탕이 옛날에 제 경험에 있습니다. 완벽함만 추구하는 어떤 사회에서 색깔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외면받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욕을 먹는다기보다 외면받는 것이죠, 무관심. 그래서 저는 커피에서도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커피를 통해서 그런 색깔을 인정받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 비전이고요. 좀 저랑 어울리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되게, 처음 보면 사람들이 되게 진지충이라고 하거든요. 진지해 보이고, 그리고 뭐좀 얌전하고 조용해 보인다. 그래서 그거랑 제 비전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다음에 이제 새로운 카페를 오픈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 컨텐츠를 좀더 진행을 할 건데요. 비전을 찾는 과정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지금 카페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게 첫 번째예요. 절대로 위치나 부동산 계약이나 커피 선택, 로스터 납품처 어떤 상권에 할 것인가 비전 전에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비전을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비전을 먼저 선택하고 상권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비전만 저는 5개월, 5년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금 더 이제 무게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 비전이 의사결정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카페를 준비해 보신 분들은 극 공감하실 겁니다. 하루에도 몇십 개씩 결정할 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결정 장애가 옵니다. 하다못해 색깔 정하는 것만 해도 시그니처 색깔, 컵 종류, 커피, 하다못해 테이블 종류, 의자 종류,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머신 종류, 그라인더 종류, 그리고 어떤 매장 선택할지, 모든 게 결정이고 그 결정이 여러분들의 다음 행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그 결정의 원칙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비전이 나오면은 그 안에 전략들을 좀더 예리하게 다듬을 건데요. 그 전략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굉장히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이 오픈하는 카페는 조금 더 색깔 있고 유니크한 카페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원테이블 카페를 하는 이유는 저는 오픈 시간이 짧거든요. 오픈 시간이 짧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시내
유동 인구가 많은 쪽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타 지역에서 많은 손님들이 커피 매니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대구역이라는 그 대구에서도 이제 지하철 타고 올 수가 있고 그 기차를 KTX 말고 무궁화호를 타고도 이제 타 지역에서 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픈 시간이 짧은 이유는 제가 이제 커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비전과 전략에 맞춰서 위치부터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정에 비전이 많이 반영될수록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확률은 훨씬 높아져요. 최근에 오픈하신 분들이 마음이 아팠던 이유 중에서 하나가요, 비전부터 자기에 어울리지 않았던 걸 선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평소에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비전과 선택들이 괴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이 처음에 로고나 이런 거는 처음에 만들었던 건 되게 비전이랑 가까워요. 근데 후반부에 나오는 것도 완전 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장님 스스로도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의사 결정할 때부터 굉장히 주입을 해야 돼요. 거의 자기를 최면 걸듯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치훈의 골목식당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